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오늘은 이름도 참 생소한 영양소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돌3 카비놀. 예, 인사돌 아닙니다. 인돌3 카비놀이에요. 줄여서 I3C. 인돌3 카비놀은 우리가 먹으면 DIM과 설포라판으로 분해가 됩니다. 설포라판은 줄여서 SGS라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 무슨 컴퓨터 랭귀지 같죠? I3C, DIM, SGS. 네, 하지만 컴퓨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굉장히 파워풀한 영양소들이에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에요. 여성은 참 신비하고 어려운 존재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에 관련한 질환들이 뭐가 있죠? 생리통부터 시작해서 PMS라 그러죠. 생리전 증후군, 짜증 많이 나고 날카로워지시는 분들, 아니면 그 생리량이 너무 많거나 생리 주기가 너무 짧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남성 호르몬, 그 안드로젠 증상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주로 여드름이 생기죠. 생리 주기에 따라서 등드름이라고 등에 여드름 생기기도 하고, 특히 이제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갱년기나 뭐 폐경기 가까워 오면서 40대 중반부터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뒤늦게 뭐 체중이 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것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또 힘들어하시는 친구나 와이프분들과 함께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그 인돌3 카비놀이 굉장히 파워풀한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귀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보통 뭐 한 천년묵은 산삼쯤 돼야 무슨 영험한 효과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만, 그 인돌3 카비놀이나 뭐 DIM 같은 영양소들은 그냥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십자가과 식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과 식물 대표적인 게 양배추,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뭐 브루셀 스프라웃, 케일 이런 것들이죠. 인돌3 카비놀과 DIM이 왜 중요하냐면,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엔자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트랜스포머 할 때 그 트랜스포메이션, 이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효소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요. 인돌3 카비놀이 효소를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 생리적인 활동을 하는 화합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컴파운드라 그러는데, 이 화합물들의 대사를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뭘 대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걸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예, 아니면은 이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효소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뭘 제거한다, 우리 몸이 뭐 스스로 뭔가를 제거한다고 하면 이거 다 좋은 겁니다. 내가 얼굴이 너무 커서 턱을 깎았어요. 아니면 배가 아파서 맹장을 떼어냈어요. 이렇게 의사가 제거해주는 거 말고 우리 몸이 알아서 늘 제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거라고요. 흔하고 친숙한 것 중에는 뭐 대변, 소변, 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대변, 소변이 그냥 대변, 소변이 아니라 이걸 만드는 과정이 아주 예술적입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변을 보시고, 아, 예술 작품 하나를 찍어냈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왜냐면 그게 잘 안 되면은 우리는 오래 못 버티고 죽어요. 간에서 이 나쁜 독소들을 다 해독하고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거고, 또 신장에서는 뭐 다 걸러서 재활용할 거 빼고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그 제거 활동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잘 돼야 되겠죠, 제거가. 안 그러면 독이 쌓이는 거니까. 자, 근데 그 인돌3 카비놀이 이런 활동을 돕는다고요. 이런 활동을 하는 그 효소를 도와주는 영양소인 거예요. 인돌3 카비놀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들 중에는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이 여성 호르몬이 과다가 됐다 그러면은 몸에서 많이 만들기보다는 그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상태가 되면 그 중년 여성분들의 경우 이런저런 건강 문제가 많이 생겨요. 난소의 혹, 뭐 자궁내막증, 유방의 혹, 갱년기 증상, 뭐 갑상선, 리스트가 줄줄줄 길어요. 근데 인돌3 카비놀을 복용하고 소변 검사를 하면 이 여성분들의 에스트로겐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소변으로.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한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 말고도
인돌스리카비놀이 처리하는 것들 중에는 약물도 있고 발암물질도 있고 독소도 있고 그래요. 되게 기특하죠. 그래서 미국 NIH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인돌스리카비놀을 연구를 했는데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로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암들이죠. 그러니까 암을 예방한다고 하면 이거 좀 과도한 표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라서 과도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라고요. 그러니까는 유방암이나 뭐 전립선암에 걸리신 분들이 인돌스리카비놀을 먹는다고 해서 뭐 암이 작아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암 환자분들이 브로콜리나 케일, 양배추 이런 것들 십자화과 식물들을 먹는 거, 특히 주스를 짜서 즙을 내서 드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암 환자분들이 인돌스리카비놀을 먹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인돌스리카비놀이 항암제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 항암제의 부작용을 예방을 하면 항암제의 원래 주작용도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연구는 더 필요하고요. 하지만 역시 인돌스리카비놀이 아니라 그 브로콜리나 케일, 양배추 이런 것들을 주스를 짜서 즙을 내서 드시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꼭 드셔야 합니다. 그 양배추가 대표적인 십자화과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위궤양 환자분들은 양배추즙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더라 하는 연구가 있죠. 양배추에 메틸메스아이오닌 설포니움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이름이 너무 기네요. 죄송합니다. 줄여서 MMSC가 항암 효과도 있고 위장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구토, 변비, 설사 뭐 이런 위장 질환이잖아요. 속이 뒤집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음식도 못 드시고 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 십자화과 식물에는 그 인돌스리카비놀 말고도 MMSC 말고도 다른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양배추만 드실 게 아니라 십자화과 식물을 골고루 다 같이. 근데 씹어서 먹으면은 먹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주스를 짜서 최대한 많이 먹는 거죠. 이암 환자는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이런 질문 가끔 하세요. 암 환자가 종합 비타민 먹어도 돼요? 당연하죠. 암 환자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막 많이 칼로리를 많이 먹는 걸잘 먹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좋은 영양소를 잘 먹으라는 뜻이에요.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라는 거고, 또 식물 영양소 중에는 암세포랑 싸우는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라서 그 혹하고만 뭐 싸우는 거는 아니지만, 그 암이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 이건 어차피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브로콜리, 뭐 케일, 양배추 이런 거 갈아서 얼만큼 먹어야 돼요? 뭐 어디에다가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최대한 많이 드시면 된다고요. 어퍼리밋, 상한선이 없다고요. 당연히 유기농으로 드셔야죠. 암 환자가 뭐 농약을 잔뜩 주스로 짜서 그 먹어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그 아까 인돌스리카비놀을 먹으면 DIM과 설포라판으로 분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DIM은 연구나 논문이 많아요. 아시는 분들도 많고, 설포라판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성분인데요. 이게 DIM보다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고요. 우리가 그 해독을 한다고 할 때, 해독은 간에서 하잖아요. 간에서 매일매일 디톡스가 일어납니다. 간이 해독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간이 피곤하고 지쳐서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뭐 지방간이나 이제 간경화가 진행이 되면 그 해독 능력이 아주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주 많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간이 이 해독을 하는데 두 단계를 거쳐서 해독을 합니다. 페이스 1, 페이스 2 이렇게 나눠요. 1단계, 2단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단계는 그 독성 물질들을 분해하고 이제 분류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 2단계는 그걸 갖다가 포장해서 배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1단계에서 일감을 너무 많이 갖다 주면 2단계에서 일이 밀려서 이제 간은 간대로 과로하게 되는데,
그 해독 능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뭐 과도한 음주나 아니면 중금속에 노출이 돼도 그렇고, 또 카페인이나 뭐 제초제, 살충제 같은 농약을 많이 먹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1단계에서 중요한 활약을 하는 영양소가 바로 DIM이고요. 2단계에서는 설포라판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분해가 되면서 좋은 에스트로겐, 나쁜 에스트로겐으로 나눠져요. 근데 DIM이 1단계에서 에스트로겐을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분해를 시킵니다. 에스트로겐도 좋은 에스트로겐, 나쁜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불순이나 뭐 생리과다 아니면 PMS 같은 증상이 너무 심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DIM 보충제를 많이 사서 드시죠.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그 활약을 한다는 설포라판의 경우에는 설포라판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아까 간을 해독할 때그 2단계에서 일이 안 밀리고 빨리빨리 2단계 과정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바카스 마시고 야근해서 일을 막 끝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기 달성. 설포라판 자체가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암 환자분들께 보조제로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 독소를 배출한다고 했으니까 자폐증 아동들한테도 처방이 되고요. 이 자폐증 아동들의 대부분이 체내에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래는 비타민 B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게 또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엔 더욱더 중금속 배출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 보충제를 복용을 하실 때는 필요에 따라서 DIM 따로 뭐 설포라판 따로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인돌3 카비놀을 복용하는 게더 나을 수 있죠. 어차피 인돌3 카비놀이 DIM과 설포라판으로 분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외인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위산이 약한 경우. 위산이 약하면은 인돌3 카비놀의 분해랑 흡수가 잘안 돼요. 그래서 내가 위산이 약하다.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지금 위산 억제제를 먹고 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서 위산 억제제를 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인돌3 카비놀보다는 DIM을 먹는 게 낫고요. 그리고 또 인돌3 카비놀은 좀 많이 먹게 되면 하루에 300mg 이상씩 먹게 되면 어지럽고 띵할 수도 있어요. 속이 쓰릴 수도 있고 그 MSM 식이요황이랑 비슷하죠. 약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고요. 반면에 이제 DIM이랑 그 설포라판은 그런 불편함,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도 그냥 DIM을 따로 먹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갑상선 약을 이제 먹는 분들이 그 인돌3 카비놀이나 DIM 먹어도 되냐고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이 십자화과 식물에 있는 성분 중에 고이트로젠 같은 것들이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십자화과 식물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인돌3 카비놀이나 DIM 뭐 지금 설포라판 같이 오늘 등장한 영양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음식, 채소로 먹는 것보다 보충제가 더 나은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아까 인돌3 카비놀 많이 먹으면 이제 띵한 거 말고, 그거 말고는 인돌3 카비놀이나 DIM에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요. 포유류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결론인데, 장기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의학 병원에 가시면은 보통 한 30일 정도 복용하시라고 처방을 하는데, 그 정도 기간으로 복용을 하면은 뭐 확실히 거의 늘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죠. 먹고 또 이제 며칠 만에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 그 생리 관련해서 아니면 한 3, 4주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 중에서 한10% 정도는 이 DIM을 복용하면요. 생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너무 짧아져서 막 23일 만에 생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복용을 중단하면은 바로 괜찮아지니까 걱정거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얘들이 호르몬 말고 아까 약물도 해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약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대사되는 약이라면 뭐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처방약을 이것저것 많이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복용하는 게 좋죠. 오늘은 여자분들에게만 치중된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남성분들을 위주로 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